뭔가 좀 더 신비로운 눈이 될 것 같은데 빨리 나도 껴보고 싶은데. 네. 또 이 컬러가 브라운이 네. 바탕에 돼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분들 피부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모델분 한번 껴보실까요? 렌즈를 한번. 자, 드릴게요. 거봐, 자연스럽잖아. 봐봐요. 예쁘잖아. 훨씬 블루 메이크업이 훨씬 더 예뻐 보이죠? 네. 이쪽도 보여드릴까요? 사이즈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예쁘네요. 예쁘네, 예쁘네. 완전 잘 어울리죠. 너무 예쁘다. 네. 네. 이제 오렌지 브라운에 렌즈를 껴서 아이 메이크업에 또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입술에도 포인트를 준 것이 조금 좀 과해 보인다 싶으실 때는 립 메이크업을 조금 톤 다운해서 피치나 코랄 컬러로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. 네. 한번 바꿔볼까요? 네. 네. 입술을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걷어내시고요. 자, 아까 쉐딩할 때 발랐던 쉐딩 제품을 활용하는 거예요. 쉐딩을 립에요? 네. 그래서 쉐딩 컬러로 발라주면 어때요? 바로 톤 다운되는 거 보이시나요? 되게 누디한 느낌이 드네. 네. 이렇게 입술에 손가락으로 쓱쓱쓱 발라주면 조금 더 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가 되죠. 정말 놀러 다닐 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네요. 정말 톤 다운이 확실히 되네요. 와.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낮에는 좀 매트하게 했으니까 네. 밤에는 좀 촉촉하게 립글로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피치 컬러에 글로스를 쓱쓱쓱 발라서 와, 낮과는 아예 다른 여성이 되었네요.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눈매가 좀 더 새롭기 때문에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바캉스 반전 메이크업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. 와.